자, 안녕하세요. 알량용장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또 택냄 울챙이를 풀장인데요. 사료를 이렇게 줘놨어요. 택냄 푸드인데요. 택냄 푸드 이렇게 주놓으면은 이렇게 와 올려들어서 먹습니다. 거의 피라냐 올려주듯이 올려들어서 먹고요. 여기 들어가고 사료는 이렇게 좀 군데군데 퍼뜨려주신 게 좋아요. 서로서로 이렇게 먹다가 친구를 깨물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 먹죠. 아, 이거 이놈의 물은 하루에 두 번씩 갈고 있거든요, 요새. 그래도 뭐 유지가 되진 않네요. 까망이 여기 있다 하고. 어? 아까 있었는데. 어? 잠깐만, 목표를 포착했습니다. 여기 와봐. 앞다리 나왔다. 앞다리는 얘처럼, 아이고, 넌 일단 가죠. 이렇게 한쪽만 먼저 나올 수 있어요. 이거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요. 이렇게 여긴 앞다리 나오는 구멍이, 여기 빵꾸가 뚫렸다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 앞다리가 나오기 위함이고요. 한쪽만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. 근데 반대쪽도 다음을 보면 뿅 하고 나올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빨리 자란 애들은 앞다리가 나와서 육질 올라오고 있고요. 조금 보여드릴게요. 짜자잔, 빨리 개구리가 된 애들은 이렇게 앞다리가 나왔어요. 지금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. 완전 고퀄 패터리스들인데 뭐 얘들은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래 보여도 뭐 앞골이 들어가면서 패턴이 좀 더 살아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상당히 얘들 퀄리티가 준수해서 지금 아주 행복회로 불린 중입니다. 그리고 또 알령장은 벌써 개구리가 됐는데 우리 집 울챙이는 왜 이렇게 작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들이 빨리 큰 겁니다. 지금 저도 한 500마리 중에 3마리, 이제 아까 재밀거리 한 짰지만 5마리만 개구리가 된 거지 보통은 지금 울챙이 게 맞아요. 자, 다시 울챙이들로 넘어와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뜯어먹고 있습니다. 생맥푸드가 좀 먹는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. 아이, 물이 맑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네요. 자, 생맥푸드 이렇게 음염염 하면서 먹고 있고요. 얘들은 다음 주까지는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. 18,000원에 분양 중이고요. 뭐 상당히 많이 분양이 이미 나갔어요. 그래서 마리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쭉 있을 것 같아요.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양을 중단하겠죠. 아, 보기 좋습니다. 이 맛에 제가 또 팽맨 블리딩 하는 거 아닙니까? 여기는 이제 안대안하고 물 갈아줘야겠다. 여긴 2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곳인데 얘는 이제 맹리스 멕시칸 리프, 얘는 안대안 주머니 개구리죠. 안대안 주머니 큰일 있었는데 물 더러웠는데 물속에 들어갔네. 물 갈아줘야 돼. 아, 얘를 먹성 진짜 미친 거 아세요? 지금 뭐 깃뚜라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 해봤자 좀 그게 없지만, 말이 힘이 없지만 얘를 먹성 미쳤습니다. 전 트리프록 중에 먹성 이렇게 좋은 애들 하트프? 말고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왜 제가 이 말을 하냐, 귀뚜라미도 잘 먹어요. 근데 귀뚜라미 먹이면서 애를 청소해 주려고 딱 하잖아요. 손가락 물어요 얘를. 그 정도로 먹성이 좋아. 손가락에 반응할 정도의 트리프록은 원래 흔치 않은데 색깔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안대한? 아, 제가 좋아하는 개구리입니다. 제가 왜 자꾸 또 이것저것 막 돌리냐, 영상을 찍을 게 없어요. 또 토마토들도 잘 지내고 있죠. 찐토 완전 떡이 되고 있죠. 뭐야, 한 마리 어디 갔어 너네? 아, 여기 있구나.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눈앞에 있었는데. 얘는 색깔이 좀 어둡네요. 근데 뭐 또 밝아져요. 얘가 수컷, 암컷, 암컷. 지금 세 마리 남아있습니다. 사육장에는 이렇게 드워프 화이트 주면미들이 있고요. 또 많은 분들이 다음 팽맨 블리딩 어떤 애들로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는데, 자, 이제 그 다음은 스트로베리하고 브라운을 한번 나오게끔 블리딩을 하고, 그 이후로는 이제 극강의 블루 포던 라인을 한번 찍어볼까, 뽑아볼까 합니다. 얘 상당한 블루거든요. 얘하고 이제 라임 알비노하고 해서 극강의 블루 예스 라인을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. 자, 일단은 이번 영상도 너무 짧아서 좀 죄송하네요. 저번주에 분명히 잘 길게 준비해온다 했던 것 같은데, 자꾸 수입도 밀리고,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조금 좀 찍기가, 영상 찍을 게 없어지네요. 맵은 똑같은 거 찍을 순 없잖아요. 일단은 그렇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곱게 영상 마칠라 했는데 그래도 생각하니까 울챙이 한번 이렇게 손이랑 크기 비교는 해드리고 가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. 얘 납다리가 나온다니 할까? 이쁘죠? 색깔도 진하고 이쁩니다. 일단 아이고, 색깔이 좋다.
요즘 이렇게 다들 성장 속도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. 해가지고 지금 기르시는 울챙이가 너무 작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조금 느릴 뿐이에요. 아이, 다 도망가네. 자, 영상 진짜로 맞춰볼게요. 백미 울챙이는 알량인증 사이트에서 입양이 가능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뿅.